지긋지긋한 장마가 이제 정말 끝나려나. 하지만 숨 돌릴 틈 없이 바로 무더위가 습격했습니다. 특히 남부 지역이 오늘 정말 더웠는데요. 여객기가 고장날 정도였습니다. 물 5천 리터를 들이부어도 뜨지를 못했습니다. 홍진우 기자입니다. 해수욕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듭니다. 물놀이를 하다 보면 일상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는 어느덧 사라집니다. 더운 날씨에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제 또 바다 와서 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기분 좋습니다. 보트를 타고 푸른 바다를 질주하고 아이들과 함께 백사장을 걸으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. 장마가 너무 길어서 좀 너무 지루했는데 이제 시원한 바닷가 오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. 부산은 사흘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내리쬐는 햇볕에 백사장 표면 온도가 50도까지 치솟아 발이 뜨거울 정도입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부산 33도, 대구는 3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. 길고긴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겁니다. 바다는 물론 계곡에도 더위를 피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. 계곡에 나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분도 좋아요.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오늘 최고예요, 짱! 폭염 탓에 여객기가 뜨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 제주에서 김포로 갈 예정이던 비행기의 날개 센서가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고장난 겁니다. 센서에 열을 내리기 위해 기체에 물 5,000리터를 뿌렸지만 승객들은 결국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. 왼쪽 날개가 뭐 열이 많이 올라서 온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서 세수 차와서 물 뿌리고.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. 올 여름 소방당국에 접수된 온열 질환 신고는 350건이 넘습니다.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물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